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라는 비전 실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오늘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목표 달성에 의지를 보이면서 도민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실현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는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대표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출범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삼관왕 제주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캠페인으로 추진해 플라스틱 제로 사회의 국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제주는 지구와 제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완전히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순환 자원으로 이용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로로 만드는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앉아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교육에서 열심히 지속 가능한 쓰레기 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50%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을 9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더불어 제주가 플라스틱 사용 억제와 자원 순환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